신의 21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함께하는 판타스틱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너 이 새끼 꼬봉이지? 맞아, 꼬봉. 우리는 오랜 친구. 로 위장한 주종관계다. 이쪽이 코? 이쪽이 수? 예? 네. 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최고의 화제작 웹드라마에서 영화로 돌아온 너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를 부천에서 긴 호흡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새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혜미 역할을 맡은 최연청 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성의 캐릭터 한태주 역할을 맡은 배우 한기찬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주한테 처음 사랑을 배우게 된 태주의 오랜 친구이자 밀착 경호원 장혜수입니다. 역할 소개에서 벌써 어떤 작품인지 조금 향기가 나는데요. 너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가 어떤 영화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18살 청춘들이 어린 나이에 겪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과 사람과 사람의 사랑 이야기인 로맨스 학원물입니다. 그럼 각자 이 작품의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첫인상이 어떠셨는지 연청 배우님부터 이렇게 세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작품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그 태주 역할이 제 역할인 줄 알았어요. 이제 국과의 이 러브라인이 나구나. 근데 김치국을. 알고 보니 태주 역할은 남자다. 네. 네, 연청님은 혜미 역할이시다 해서, 아, 그러면 이 혜미 역할을 잘 살리려면 미움받지 않는 이 캐릭터마다 다 미움받지 않고 예쁘게 포장할 수 있는 4차원 캐릭터로 가겠습니다, 감독님. 그래서 이제 혜미 역할은 그렇게 만들어진 네. 역할입니다. 제 대본을 처음 봤을 때 이제 한태주라는 캐릭터가 아무래도 강국에게 끼를 부리는 장면도 되게 많듯이 장난기도 많고 그리고 사람을 좀 이렇게 쥐락펴락하면서 휘어잡을 수 있는 이런 되게 마성의 매력을 가진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더 매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태주라는 캐릭터에. 시나리오 자체가 재밌긴 했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뭐 BL이라는 장르보다는 그냥 학원물이라는 매력에 빠져가지고 이 작품 무조건 하고 싶다. 그래서 태주를 노리고 했는데 네. 다 태주를 형이 노렸나? 태주. 태주에 욕심이 많으셨나요? 태주보다는 제가 이제 배우로서 이제 오디션장에서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국이는 너무 이제 표현이 없고 마음속으로 하는 네. 친구라서 맞아요. 겉으로 일단 보여줄 수 있는 게 태주밖에 없더라고요. 끼를 발산하는 태주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럼에도 이제 액션 씬이 나름대로 있는 작품입니다. 국과 태주가 이제 투닥거리면서 주짓수 기술을 선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두 분이 이 장면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준비 기간이 길진 않았어요. 주짓수라는 거를 이제 따로 개인적으로 뭐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서 연습하는 거는 가능했는데 주짓수장에 가서 코치님한테 배웠던 거딱 이틀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워낙에 기찬이도 몸을 잘 쓰고 저도 몸 쓰는 거를 자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하진 않고 오히려 주짓수를 진짜로 평소에 배우고 싶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랑 주말에 이제 취미로 이제 복싱장 이런 데 대관을 해서 이제 뭐 그런 기술을 막 취미로 하고 있거든요. 이제 액션이란 것도 처음이고 주짓수라는 거를 이제 좀더 연구를 해보면서 생각보다 되게 고급 기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사소한 디테일들 하나에 작품이 되게 세밀하게 잘 살렸다 또는 아 주짓수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어찌 보면 되게 멋있는 스포츠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세한 디테일을 많이 살리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비록 짧은 이틀이었지만 그 이틀 안에 코치님께 최대한 이런 자세의 정확도에 대해서 많이 요청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연청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풋풋한 고등학생 혜미를 네. 연기하기 위해서 분장을 더 하셨다고 네. 들었거든요. 저는 일단 앞머리를 뱅으로 자르고 안경과 주근깨를 네. 준비했습니다. 최대한 예쁘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가야 될것 같아서. 전 예뻤는데? 예뻤어? 아니, 근데 여기가 더 예뻤는데. 네. 그 모습이 많이 예뻤는데,
평소에 안 하던 이제 그런 분장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개인적으로 어색했나 봐요. 근데 보는 사람으로 봤을 때 너무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처음 봤는데 제가 이런 모습이라고 착각할까봐 생각할까봐 제가 이제 핸드폰 사진으로 옛날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혜미와 다르다. 혜미와 다르다. 다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 나 영국 가기 싫어. 귀 만진다. 그니까 씻겨달라고. 안아줘. 이 작품이 한국에서 웹드라마로 상영이 됐고 보니까 일본과 대만에서도 여러 플랫폼에서 상영이 돼서 해외 팬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저희가 해외 팬분들한테 한마디씩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제 연청 배우님께서 중국어를 되게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아, 大家好,我是朱成面. 원래名字就是朱桂林,但是我改名了,所以现在呢,我是 崔成燕,你们很喜欢我们的电视剧,所以我们很爱,还有很感谢你们,请多多关照,谢谢. 네. 혹시, 다 알아들으셨나 봐요. 저는 못 알아들어가지고, 한국어로 무슨 뜻인지 한 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 드라마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원래 이름은 뭐, 어떤 이름이지만 제가 중국에선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그 이름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도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말도 하죠. 니하오. 칭또또. 워시 장이시우. 칭또또. 맞아요. 다 중국어로 안 하시네요. 뭐 아이니? 네, 좋습니다. 아이니. 네. 영어 잘하잖아. 영어 네. Thank you for all of your love and support and we'll see you in the movie.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어로. 그 중국에서 네. 또 이제 팬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 네네. 솔레일이라고. 솔레일. 네. 태양인가요? 네. 오. 그 항상 보고 있는데 네. 너무 너무 감사하고 네.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아직도 실감이 계속 안 나요. 앞으로 다른 작품에서 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도 지금 모습 그대로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시면은 더 좋은 모습 계속 보여드릴게요.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 너무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아직 많이 과분한 것 같고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까지 오게 되어서 사실 믿기지가 않았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좀 실감이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윤수 형이 또 새로운 작품 이제 들어가시고 있으니까 작품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연청 누나도 앞으로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누나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 작품을 통해 여러분들께서 큰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와. 부! 부천에서 천사가 왔네? 천! 천사는 아무나 하나. 네. 와.